기주 사주 기주님 사주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 엄마 사주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고 참 인간덕 없이 살았단 소리가 나와요. 사람의 덕, 부모의 덕도 없었단 소리가 나오고. 그렇지. 어? 응, 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라고 이때까지 살아왔단 얘기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응? 그렇게 살아왔어. 나 그래도 내 거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 그렇지. 어? 없어. 형제지간도 없고. 응? 그렇지. 반고아야, 반고아. 어? 그렇게 살아왔어, 엄마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단 말이야. 내가 엄마를 느끼기에 지금. 어? 이제는 이리 굴리고 저리 장돌배기처럼 있잖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니 엄마가 그냥 장돌배기 같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기대하는 거 아니고 그냥 무슨 장사나 식당이나 작은 거 그냥 하나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남의 밑에서 버텨오는 것도 잘한 거야. 남의 밑에서 버틸 사주도 못 됐어요. 어? 무당의 사주를 들어 있어서, 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력을 겪고 살았다는 거야. 어? 그런 사주 팔자인데, 엄마 고집으로다가 할 뻔도 했어, 무당 엄마가. 내가 봤을 때는. 그지? 뭔가 시작은 했단 소리도 나와. 그러다 집어쳤어? 그죠? 어? 그랬단 말이야, 사주 팔자가. 그래 놓으니 해보니까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집어쳤어. 여기 지금은 누가 무당을 하면 제일 싫어해. 그지? 그때 너무 고생을 했단 말이야. 엄마가. 잘 내려받았어야 되는데 내려받지를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괜히 당했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거지, 엄마가. 잘못 내려받아서 그래. 응?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 눈에는 엄마한테는 엄마 조상들이 따르는 거는 맞지, 무조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 엄마 공줄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주팔자예요. 그냥 그런. 지금 그냥 장사나 작가인 거 그냥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장사하세요. 지금 와서 무슨 무당을 하겠어. 지금 이 나이가 무슨 그래갖고 좀 무슨 장사 괜찮은지 밥집에 하나 한지 무슨 뭐 할란지 이거 술집 같은 거 못하고. 쓰지는 안 못하지. 돼. 응? 쓰지는 못해. 안다고 그냥 밥집 하세요, 밥집. 봤지? 식당. 근데 방향이 어디 쪽이? 방향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논산 그냥. 논산에서 하려면 논산에서 그냥 하시란 얘기야. 어? 아, 거기서 하니까. 그치. 굳이 막 방향을 봐서 그 방향이 맞는다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어느 방향에 맞춰가겠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운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운이 내 중요해. 운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수 있는 운인가, 또 하다가 또 때려치는 운인가. 내 사주, 그게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건 근데 아니야. 왜냐면 이분이 어차피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이분이 따로 직업이 있으니까 또 자주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월 일단 화물차니까 월요일날 나가면 금요일날 와요 집에. 그래서 자주 뭐 부딪히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게 차라리 공망이별을 막네. 어? 차라리 공망이 떨어져서 그래서 있으니까 이별을 막는다고. 안 그러면은 이 인연자도 엄마 인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엄마는 혼자 있어라는 사주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거안 뺏어가면 다행이야, 엄마 사주애가. 이 사람이 그냥 앞으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그런 거. 이 사람이 챙겨주기는 해. 이 사람은. 그치만 승질이 못 됐어. 승질이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승질이 저기. 그게 어디 가? 그게 어디 근데 가냐고. 승질, 근데 자기 혼자서 지금 아들도 하나 있거든, 또. 막둥이. 그애 때문에 혼자서 키우면서 좀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챙겨준 건 너무 이게 고마운 이게 거야. 이 사람이 엄마한테 뭐가 됐든 도움은 되는 사람이라는 아, 도움이 거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참고 있고 엄마가 이제 자식을 키워주니까 고마워서 하지만 그 안에는 깔려 있는 거야. 엄마도 승질이 못 됐잖아. 어? 나도 성질이 보통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두 사람 다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었으면 여기는 무조건 못 살아요.
무조건 같이, 서로 부딪히니까 네, 같이 뭐 있는 거 아니니까 어, 그래서 못 사는 못 산다. 사주애가 이 사람도 어, 누구야 이 대주도 대주도 법사 사주 어? 엄마는 무당 사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거야. 이게 이분이도 저기 뭐 장가도 두 번 가고 나는 그러니까. 세 번째고 어? 그런 사주들이 만났는데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겪고 세 번이나 겪었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겠어. 그쵸? 싫으면 난 못 산다는 거지. 지금은 근데 뭐 아들 어린 아들 하나 그 아들은 좀 어떤지 한번 봐보실래? 누구 아들이? 누구? 여기 남자 쪽의 아들? 네. 아들 내미는 착하네. 2010년도 이렇게 나이 안 물어봐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근데 고집은 이제 세더라고. 어? 고집은 아버지 고집인데 이 아버지 아버지는 안 그랬겠냐고. 고집은 세잖아. 근데 애가 어디 가서 사고치고 이러는 애가 아니다고. 어? 사고치고 그러지 않아. 지 고집이 있어서 지가 좋아하는 일 같으면 잘해. 근데 얘도 내가 싫은 거는 안 한다는 거야. 그 아들도. 근데 애기 근성을 봐야 되잖아. 근성. 근데 근성이 나쁜 놈이 아니다고. 아이가 응? 그리고 남잔데 뭐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사람이 도리 어? 해야 될 도리 자식으로 엄마잖아. 엄마가 이제 새엄마잖아 어차피 어? 자식된 도리 이런 거를 할 줄 알으면 기본은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은 돼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여. 그 아들 때문에 뭐 엄마가 막 신경 써야 되고 애 막 내가 어? 저기 뭐야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이러지는 않아. 아, 그런 거 없어요. 저기 기숙사 학교 보내니까. 그러니까. 응? 그런 거 없어. 그러지는 않아. 그러면은 그냥 키워야지 뭘 그래. 그냥 뭐 일요일 날 갔다가 뭐 금요일 날 오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식은 이 지금 만나는 대주분이 그 자식은 안 놓는단 말이야. 왜 우리는 뭐 헤어지는 그런 거 없죠. 내가 말했잖아 못 산다고. 한 집에서? 떨어져서 살면 살 수 있잖아. 떨어져서 살면 가능하지만 못 산다고. 어? 그 직성들이 살 수 있는 직성들이 아니에요. 여기 대주분의 사주팔자도 그렇고 엄마 사주팔자도 그런데 어? 그런 사주들이 모여서 다 산다 안 그래. 아유 뭐 그전에는 너보다도 더 좋았는데 어? 내가 너하고 못하겠냐 이렇게 돼. 무슨 일 아닌데 오늘 참고 살아야지 뭐 참고 사세요 뭐 또 또 만난다고 별다른 사람이 있겠어? 없어 전에 없어. 뭐 전에 신랑도 뭐 그렇고 뭐 그냥 별다른 옛날 말이다 그놈이 그놈이 공 많이 들이면서 살아 장사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 받아들이고 내년에 장사해야 돼 올해보다 네 알겠습니다 응 그럴까요?